아니 V10을 리뷰를 했더니 V60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팟고냥이 쓰는 거거든. 이거를 딱 드는 순간 V10보다는 가볍다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V10하고 다른 점이 뭐냐, 얘는 쉴드가 없다. 쉴드가 없고 이너바이저가 이렇게 있어. 이너바이저가 있어서 그냥 여기 뭐랄까 그 오프로드 쪽 성향에 더 맞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V10이 레트로 헬멧이라고 하면은 얘는 약간 듀얼이나 어드벤처 쪽의 헬멧에 가깝다. 여기에 바이저를 써가지고 그런 어드벤처 헬멧에 가까운 헬멧.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고글을 쓸 수도 있고, 고글을 못 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서 바람 같은 거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V10처럼 이런 가죽이나 이런 마감 같은 게 좀 안 보이네? 여기 보여? 여기도 세모 재질 같은 게 돼 있고, 여기 돼 있는 가죽도 굉장히 뭐랄까 싸구려 가죽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딱 만져봐도 싸구려 안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안쪽을 보면 여기랑 이런 데도 가죽 딱 만져보면 아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 그 가죽 소가죽하고 양가죽이 있다고 하면 약간 양가죽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이 있고, 얼굴에 닿는 다른 부분들은 그 슈퍼카들 보면은 좋은 차들 시트가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 그런 느낌으로 스웨이드 재질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도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고, 그리고 역시나 헬멧 그 블루투스 이용할 때 헬멧 스피커 자리도 지금 헬멧 스피커 자리도 이렇게 파져 있고. 근데 V10처럼 완전히 길이 나 있는 건 아니고 헬멧 스피커 자리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 V10처럼 그런 마이크 자리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이크만, 마이크 자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냥 공간이 넓으니까 이런 본 마이크를 써도 되고 풀페이스 마이크를 써도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뭐 그런 쉴드가 있다 없다 이런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마감이나 품질이 좋은 느낌이다. 그리고 실제 내가 쓰고 타보진 않았는데 이거 쓰는 사람 말로는 이걸 내려서 뭐 100km 이상 달려도 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없대. 여기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밑으로 그냥 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로 빠져나가니까 휘몰아치는 건 없지. 고속으로 달리든 뭐하든 이거는 이쪽으로 그냥 뭐 적당한 바람이 들어와주고 하기 때문에 벤틀레이션 같은 건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쓰면 되겠다. 역시나 아쉬운 거는 여기 안경 길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이 뭐 다른 고급 브랜드 헬멧하고 좀 차이가 있고, 여기 지금 눌러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여기 얼굴 왼쪽에 안경 들어가는 길이나 이게 굉장히 딱딱해서 아예 그냥 뭐랄까 안경을 쓰기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다. 만약에 안경을 쓰려면 스포츠 고글 같이 밋밋한 것들, 귀에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밋밋한 것들 그냥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아예 한 치수를 크게 써서 헬멧 안경을 쓸 수 있게끔 이 헬멧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내피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보면은 뗄 수 있게끔 만들어져는 있는데, 여기 가죽 부분이 아니라 내피로 제거해서 이렇게 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확실히 뭐 홍진 헬멧이 쇼웨이 헬멧을 좀 따라하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용 헬멧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70만원대 뭐 쇼웨이 헬멧 아니면 50만원대 쇼웨이 헬멧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 단점으로는 얘는 이제 쉴드가 없기 때문에 핀락 제공이라는 개념이 없어. 핀락 제공이 없으니까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듀얼 퍼포즈 같은 스타일을 내고 싶은 사람은 이 헬멧을 쓰면 딱 좋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딱 들어봐도 무게중심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가벼운 느낌이야.